안녕하세요. 꿀단지고입니다. 어느덧 무더운 계절인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이전부터 제가 만들어 올리고 싶었던 그 테마를 다룰 때가 온 거죠. 바로 공포게임 특집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소재와 장르와 컨셉의 게임들이 존재하지만 역시 일부 게이머들에게 매니악한 인기를 끌고 있는 장르 중 하나가 바로 공포게임입니다. 보통은 호러게임이라고도 불리우며 앞에 서바이벌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주인공이 살아남기 위해서 제한된 아이템만을 활용한다거나 고립된 장소에서의 생존을 목적으로 진행하기도 하는 등 공포게임 장르는 오랜 세월 동안 발전해왔었죠. 물론 최근 게임 그래픽과 엔진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예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리얼한 느낌의 공포게임들이 제작되고 있지만 하드웨어 성능이 형편없던 시절에도 공포라는 테마는 때로는 액션으로, 때로는 내러티브를 강조하며 어드벤처 장르로, 때로는 슈팅 장르 등 다양한 게임 속 장르 등과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며 진화해왔습니다. 자, 그럼 과연 80-90년대 호러게임들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꿀단지곰의 공포 특급 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스플래터하우스는 1988년도에 남코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횡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아케이드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본격 오컬트 액션 장르라는 점도 대단하지만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켜주는 연출과 음악이 돋보이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오컬트 및 호러를 표방하는 액션 게임들이 하드웨어적인 표현의 한계와 더불어 액션이라는 장르에 충실하면서도 유저에게 무서움을 줄 수 있는 연출적인 한계에 부딪혀 대부분 귀엽거나 밝게 묘사된 반면 스플래터하우스는 액션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들이 플레이하기 꺼려질 정도로 그로테스크한 장면과 소름 돋는 이미지를 잘 활용해서 공포게임이라는 장르의 가능성을 새롭게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쌍팔년도에 이런 연출의 게임은 이전엔 존재하지 않았던 독보적인 공포를 보여주었습니다. 비주얼적으로 잔혹하고 리얼하게 묘사되고 있는 기괴한 크리처들의 모습과 각종 피와 토사물 등이 난무하는 배경의 그래픽, 게임의 분위기를 극도로 긴장시키는 깨지는 듯한 현악기의 BGM 등 여러모로 마음먹고 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13일이 금요일로 유명한 살인마 캐릭터 제이슨을 연상케 하는 하키 마스크를 쓴 주인공 캐릭터 닉이라든가 두 팔에 전기톱을 장착한 피기맨이라는 저 캐릭터는 당시 유행하던 B급 호러 슬래셔 무비들에서 크게 영감을 받고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친과 숲을 걷다 비를 피해 미친 과학자 웨스트 박사의 맨션에 들어간 주인공 닉은 괴물들에게 습격당해 정신을 잃고 알 수 없는 헬마스크의 도움을 받아 납치된 여자친구인 제니퍼를 구출하러 저택 안으로 떠나게 되죠. 저택 내부는 온통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 못할 괴물들이 가득하지만 헬마스크의 알 수 없는 힘 덕분에 강력해진 닉은 다가오는 정체불명의 괴물들을 마구 썰고 때려서 곤죽을 만들어 놓습니다. 좀비 개와 폴터가이스트, 거울 속에서 뛰쳐나오는 복제된 닉, 허공을 떠다니는 역십자가 등 초현실적인 존재들, 피와 살이 뒤엉켜 있는 이빨 달린 바디 이터까지 맨정신이라면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괴물들을 해치우며 앞으로 전진. 이 게임의 보스들은 대부분 기괴하게 짝이 없지만 잡혀간 여자친구가 보스로 등장하는 5스테이지는 정말이지 충격이었습니다. 여리여리한 모습에서 갑자기 피로 떡칠을 한 괴물로 변하는 모습에 중간중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변해서 헬프미를 외치는 모습이라니 당시 플레이하면서 가장 소름 돋는 장면이 아닐 수 없었네요. 엘비라는 1990년도에 호러 소프트에서 개발한 PC용 1인칭 RPG 스타일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죠. 본래 1980년대에 B급 호러 영화를 소개하는 LA의 TV쇼 프로인 엘비라가 존재했었는데 당시 진행을 담당했던 카산드라 패터슨의 쇼프로 중 캐릭터 이름이 엘비라였으며 검은색 고딕풍의 의상을 입고 쇼프로를 진행했었죠. 이후 해당 캐릭터를 이용해서 1988년도에 엘비라 미스트리스 오브 더 다크라는 동명의 영화를 찍었으며 다양한 미디어 믹스로도 활용된 바 있습니다. 게임은 영화와 동일한 제목이지만 사실 내용은 영화상의 내용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일단 주인공은 엘비라가 아니며 성에 갇혀있는 엘비라를 구출하기 위해 소환된 한 남성 캐릭터로 엘비라의 조상인 이멜다의 사악한 추종자들과 싸우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본래 원작 영화는 호러 컨셉만 빌려왔지 장르 자체가 코미디인 것에 반해 게임은 특유의 잔인한 데드신 묘사로 인해서 마치 잔인하고 무서운 PC게임의 대명사처럼 알려졌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PC게임 엘비라는
갈비라는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는 롤플레잉 스타일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마치 마이트 앤 매직이나 아이 오브 더 비홀더처럼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는데 3D 그래픽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인지라 입체 시점이라지만 부드럽게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입체 공간에서의 이동이 상당히 불편한 편이죠. 뭐 당시엔 워낙에 이러한 시점의 RPG 게임들이 다소 존재했기 때문에 시스템에 한번 적응하면 할만했지만 공간 지각 능력이 다소 떨어지거나 길친 플레이어에겐 상당히 쥐약 같은 시점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적을 만나게 되면 마이트 앤 매직처럼 커맨드에 의해 공방을 주고받게 되는데 적의 액션 동작이 생각보다 디테일한 편이라서 적의 동작을 잘 살펴보고 공격과 방어의 방향을 정해야 하죠. 적을 해치우면 경험치를 얻게 됩니다. 그래픽이 당시 게임들 치고는 상당히 고퀄리티였기 때문에 은근히 인기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게임 자체의 재미보다는 플레이어가 죽게 되면 보여지는 각종 데드씬이 워낙 잔인했기 때문에 무서운 게임으로 입소문이 자자했었습니다. 이후 1991년도에 비슷한 스타일의 후속작이 발매된 바 있죠. 요괴의 집은 1986년도에 카시오에서 발매한 MSX용 호러 컨셉의 액션 게임이죠. 국내에서는 제믹스용 게임으로 널리 알려진 바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는 편입니다. 주인공 소년이 플래시 달랑 하나 들고 무서운 요괴의 집으로 쳐들어가는데 사방에 요괴가 깔려있는 저택인데다가 크기도 어마어마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플래시는 주인공 소년의 유일한 무기라서 총알처럼 발사가 가능한데 플래시로 요괴들을 맞춰서 물리치고 집안 구석구석 존재하는 부적 5개를 전부 먹어야 보스를 만날 수 있죠. 당시 국내에서는 익숙하지 않았던 외색 짙은 일본 요괴들을 알게 해준 게임이라서 이국적이라 좋으면서도 어딘지 낯선 느낌의 호러 장르 게임이었습니다. 사실 호러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죠. 당시의 기술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요괴들의 모습은 몇 가지 색으로 구성된 도트 그래픽이 전부 무섭다기보다는 오히려 귀여워 보이는 요괴들이라 호러 게임이라 하기엔 민망하지만 사실 그 시절에 이런 컨셉의 게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었죠. 그나마 난이도가 쉬운 편은 아니라서 요괴의 집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무섭다고 할 수 있겠군요. 전체적인 요괴들의 디자인 컨셉은 어딘지 모르게 일본의 민화 및 유명 요괴 만화가인 미즈키 시게루의 디자인에 영향을 받은 듯 싶은데 우리 어린 시절 흔하게 언급되는 한국의 귀신이나 도깨비들이랑은 많이 다른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당시 어린이들에겐 컬처 쇼크였죠. 특히 초등학교 시절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봤던 요괴 대사전 시리즈에서 접했던 미즈키 시게루 특유의 요괴 디자인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MSX1이라는 기기의 한계 때문에 그래픽은 투박하게 짝이 없었는데 조악한 그래픽에도 불구하고 무시무시하게 표현되는 보스 캐릭터의 경우 거대한 머리통에 머리카락으로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임팩트가 상당해서 머릿속에 오래도록 강하게 각인되었죠. 동일한 이름의 게임이 패미컴 디스크판으로도 존재하는데 이쪽은 MSX판의 리메이크 성격에 강한 게임인지라 내용이 다소 다릅니다. 어둠 속에 나홀로는 1992년도에 인포그램즈에서 제작한 도스형 호러 어드벤처 게임이죠. 원제는 Alone in the Dark이며 국내에서는 동서게임 채널에 의해 한글화 정발된 바 있습니다. 어둠 속에 나홀로는 기네스북의 세계 최초의 3D 그래픽으로 제작된 서바이벌 호러 게임이라고 등재된 게임이죠. 덕분에 이후 제작된 수많은 3D 공포 게임들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게임이며 당시 3D 폴리곤 기술로 제작되었던 거의 모든 3인칭 시점 호러 게임들은 본 게임에서 모티브를 얻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크게 영향을 받은 게임들 중 대표작으로는 역시 바이오 해저드 시리즈가 존재하죠. 북미 제목으로 레지던트 이블이라고 불리우는 바이오 해저드 시리즈는 사실상 어둠 속에 나홀로의 카피 게임입니다. 다만 너무나 시기적절하게 3D 그래픽이 막 확장해 나갈 무렵에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막강한 게임기 및 좀비라는 매개체와 만나 시너지를 발휘하며 시리즈를 이어갈 수 있었죠. 바이오 해저드를 위시한 3차원 시점의 서바이벌 호러 게임들이 본 게임에 가장 영향을 받은 연출은 역시나 고정된 카메라 시점의 연출입니다. 어둠 속에 나홀로는 요즘 게임들처럼 카메라가
지속적으로 주인공 캐릭터를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 장소마다 고정된 장소에 카메라가 마치 CCTV처럼 박혀있어서 플레이어가 주인공 캐릭터를 이동시키면 시점이 다른 카메라로 갑자기 바뀌는 식으로 진행되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불편한 시점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누군가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특히 카메라 시점이 바뀌면서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분에서 적이 튀어나오기라도 한다면 플레이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경험을 해야 했죠. 게임의 스토리 부분은 숱한 호러 장르 콘텐츠들이 영향을 받았던 러브크래프트의 세계관을 참고하고 있어서 러브크래프트가 창조한 크출루 세계관의 크리처들이 적으로 등장하죠. 첫 번째 작품은 덕분에 밑도 끝도 없이 다크하고 어두운 러브크래프트식 공포를 전해주고 있지만 이후 시리즈에서 호러 부분이 점점 약해지면서 개인적으로는 다소 아쉬웠습니다. 고스트하우스는 1986년도에 세가에서 마스터 시스템용으로 제작한 플랫폼 액션 게임이죠. 마스터 시스템은 국내에서는 겜보이나 알라딘보이라고 부르던 게임기였는데 삼성에서 정식으로 라이센스 받아서 판매한 바 있습니다. MSX 기종으로 발매된 요괴의 집이 전형적인 일본 요괴를 다룬 호러 게임이라면 고스트하우스는 서양식 요괴들과 드라큘라가 등장하는 게임으로 비슷한 점이라면 둘 다 저택의 배경이라는 점이죠. 다만 등장하는 적들은 전부 서양 요괴들인데 드라큘라가 메인이라 그런지 박쥐가 끝도 없이 나온다는 점이 다소 짜증나는 요인입니다. 또한 저택 곳곳에는 각종 부비트랩이 존재하기 때문에 잘 피해야 한다는 점도 이 게임의 주된 포인트죠. 게임의 내용은 주인공 소년이 유령의 저택 내부를 돌아다니며 곳곳에 있는 드라큘라의 관을 열어서 튀어나오는 드라큘라들을 해치우고 얻게 되는 6개의 보석을 모아서 다음 스테이지로 진행하는 게임이죠. 다만 주인공 소년에겐 무기가 없기 때문에 초반에는 맨주먹으로 싸울 수밖에 없으며 점프를 해서 밝기 공격을 감행하면 좀 더 강한 적을 한 방에 해치울 수 있죠. 또한 가끔 날아오는 단검을 밟게 되면 잠시 동안 해당 검으로 좀 더 리치가 있는 공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관이 열리면 드라큘라가 튀어나오는데 박쥐의 형태로 사방을 돌아다니며 공격해오기 때문에 패턴 파악하기도 힘들고 공격을 맞춰도 항상 같이 데미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당시엔 관 뚜껑만 열려도 무서웠었죠. 다만 저택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을 점프해서 터치하면 잠시 적들의 움직임이 멈추므로 이를 활용하면 다소 쉽게 드라큘라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저택이 요괴의 집 못지않게 넓기 때문에 드라큘라의 관을 찾기 위해서 다소 헤맬 수 있는데 곳곳에 설치된 거울을 통해서 각 지역으로 공간 이동이 가능하니 이를 잘 활용해야 하죠.
판타즈마고리아는 1995년도에 시에르에서 출시한 PC용 포인트앤클릭 어드벤처 게임이죠. 실제 배우들의 연기를 직접 영상과 사진 이미지로 활용한 실사 게임으로 DVD도 없던 시절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무식하게도 CD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설의 호러 게임이죠. 뿐만 아니라 550페이지 분량의 대사, 200명 이상의 제작진, 2년의 개발기간, 넉 달의 촬영기간 등 여러모로 이슈가 된 판타즈마고리아는 시에라에서 마음먹고 제작한 어드벤처 게임이죠. 시에라의 대표 어드벤처 게임인 킹스 퀘스트를 개발한 게임 디자이너 로베르타 윌리엄스는 이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8년을 기다렸다고 하더군요. 기획 초기에는 PC의 기술력이 뒤따라가지 못해서 마치 영화감독인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 프리퀄 시리즈를 만들기 위해서 존버한 것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게임의 스토리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뉴 잉글랜드의 작은 섬에 존재하는 거대한 저택으로 이사해온 부부, 그들 중 남편에게 저주받은 저택의 악령이 빙의하면서 이를 구하기 위해 아내가 고군분투하며 저주의 과거를 파헤치고 사건을 탐색해 나가는 어드벤처 게임이죠. 판타스마고리아는 기존 시에라의 어드벤처 게임처럼 그림으로 만들어진 그래픽이 아닌 배우가 블루 스크린 위에서 직접 연기한 영상들을 CG 및 애니메이션으로 특수 촬영된 영상들과 조합해서 제작한 어드벤처인데, 연출과 표현의 잔혹함 때문에 국내에서는 감히 정식 발매를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게임이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잡지 등에서만 호기심 있게 접해보고 직접 플레이해보신 분들은 극히 드물 겁니다. 잔인한 연출의 대부분은 헐리우드의 특수효과팀이 특수분장 등으로 직접 제작했으며, 영상의 분량은 일반적인 헐리우드 영화의 4배 분량이라고 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기술의 한계 때문에 그래픽과 이벤트로 출력되는 대부분의 동영상들이 저화질인데다가 시에라 게임답지 않은 단순한 스토리 플롯으로 혹평을 받은 바 있죠. 이후 판타스마고리아 스타일의 실사 어드벤처 게임들이 각종 게임 개발사 등을 통해서 출시된 바 있는데, 무시무시한 제작비와 더불어 3D 그래픽이 발달하면서 결과적으로 실사 게임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비운의 제작 기술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위트홈은 1989년도에 캡콤에서 제작한 패미컴용 롤플레잉 게임이죠. 당시 JRPG 장르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신선한 소재였던 서바이벌 호러 테마의 게임으로, 이후 캡콤의 대표 호러 게임 프랜차이즈인 바이오 해저드의 모태가 된 게임이기도 합니다. 본래는 쿠라사와 키요시 감독이 만든 동명의 일본 특촬 호러 영화가 원작입니다. 이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전형적인 헌티드 하우스물이라서 당시의 조악한 특수 촬영 기술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저택이라는 특징 덕분에 완성도는 나쁘지 않았죠. 스토리는 30년 전에 저택의 주인인 남편이 죽은 후 사고로 아들마저 잃고 미쳐서 아이들을 죽이다가 자살한 마미야 부인의 원혼이 저택에 침입한 촬영팀들을 고립시키는 바람에 저택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모험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이 호러 영화를 소재로 만든 패미콤 RPG인 스위트홈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플레이어 들의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기본적인 시스템은 전형적인 일본풍의 롤플레잉 게임이지만 여기에 어드벤처 요소와 동료 간의 협동 요소 등을 부여하였고, 5인의 등장인물 중 한 명이라도 죽으면 그 사람은 다시 부활하지 못하는 등 리얼함을 더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존 RPG 장르의 서바이벌의 개념과 더불어 어드벤처적인 요소를 다분히 섞어서 리얼한 느낌을 살려준 셈이죠. 이후에 등장했던 수많은 찌꾸루식 어드벤처 게임들의 효시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튼 돈의 개념과 상점도 없고 여관도 없으며 아이템들도 대부분 재현적이기 때문에 오로지 서바이벌을 위해서는 치밀하게 계산하고 움직여야 하는 셈이죠. 주인공 일행 중 한 명이 죽으면 해당 인물만이 사용 가능한 전용 아이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최종 엔딩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서 다른 엔딩을 보게 되는 등 멀티 엔딩이 존재하죠. 폐쇄된 맨션에서의 서바이벌과 탈출이라는 소재야 영화에서 차용해왔다고 하지만, 역할이 정해져 있는 각 플레이어들을 조종하며 맨션 내부를 탐험하고 제한된 인벤토리와 아이템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여러모로 이후의 서바이벌 호러 장르 게임에 사용된 시스템의 기초가 될 법한 부분들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후 스위트홈의 후지와라 토크로 PD는 캡콤의 서바이벌 호러 게임인 바이오 해저드 제작에도 참여하면서 입수 개수가 제한된 아이템, 문을 여는 연출, 아이템 소지 개수 제한 등 시스템적인 것에서부터 전체적인 분위기와 컨셉 등에 영향을 준 것은 유명한 사실입니다.
클럭타워는 1995년도에 휴먼에서 제작한 슈퍼 패미컴용 어드벤처 게임이죠. 일본에는 정말 흔치 않은 사이드뷰 시점의 호러 어드벤처 게임 장르로 포인트 앤 클릭 게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마우스를 사용하는 인터페이스가 아닌 게임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소 다른 감각으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기존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처에 익숙한 플레이어들은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이런 장르에 익숙하지 않았던 일본 게임 유저들에겐 신선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해당 시리즈가 은근히 매니아적인 인기를 끌어서인지 이후에도 후속작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돼서 플레이스테이션과 플레이스테이션2로 꾸준히 발매된 바 있는데 후속 시리즈들은 전부 3D 그래픽으로 제작되었죠. 게임의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은 다리오 아르젠토 감독을 비롯한 각종 호러 영화에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여주인공은 호러 영화의 걸작인 페노미나에서 제니퍼 코넬리가 분한 여주인공인 제니퍼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 같은 모습이며 배경이 되는 저택은 다리오 아르젠토 감독의 또 다른 호러 영화인 서스피리어를 뒤쫓아오는 적으로 등장하는 시점에는 고전 호러 영화인 버닝의 가위 살인마를 연상케 하죠. 게임 시스템의 특징은 기존 공포 장르 게임과는 다르게 주인공이 물리칠 수 없는 적이 등장하며 죽일 수 없기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는 숨어야 한다거나 도망쳐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사용되었죠. 시점엔을 맞이해서 잠시 버틸 수 있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지구력 게이지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버티다가는 게임 오버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당시엔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했던 이런 시스템은 오히려 최근 공포게임에 자주 적용되며 플레이어를 극단적인 공포에 몰아넣기 위해서 대항하지 못하고 숨어야 한다는 개념을 낳게 만든 게임의 원조가 바로 클럭타워죠. 공포게임 특집 1부가 끝났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서 진화해온 공포 테마 게임들의 발전사를 잘 보셨나요? 사실 요즘같이 엄청난 그래픽 덕분에 보다 자극적이고 리얼한 공포게임에 익숙한 분들에겐 그다지 무서운 게임들이 아닐 수 있겠지만 당시 게이머들에겐 나름 상당한 충격을 안겨준 게임들이었죠. 그리고 많은 게임 개발자들이 이러한 테마들을 끊임없이 다뤄준 덕분에 지금 다양한 공포 소재 게임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소재의 다양성뿐 아니라 게임 장르의 다양성도 실험적인 시도들 때문에 발전하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별로 무섭지 않았다고 하신다면 뭐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3D 그래픽의 발전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진화해온 공포게임의 중반기를 다뤄보죠. 무더운 여름 대비 꿀곰의 공포특급 두 번째 열차도 준비 중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꿀단지 고문 물러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죠.